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난 11일이죠.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네 곳을 즉시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군 기지가 있던 그 부지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기지 반환 후에도 오염 정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국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 듣고요. 또 정말 미국한테 책임 묻기가 어려운 건지 이 부분도 짚어보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배재선 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에 반환받는 그 네 개 기지 오염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부평의 미군 기지 캠프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뭐 유류 중금속 오염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한 청산가리 만 배 이상 맹독성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청산가리에 만 배요? 네네. 근데 여기 원인은 당연히 기지 내부에 미군의 기름 유출 사고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환된 기지 4개는 전부 다 환경평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때 전부 다 위해성이 있다고 나온 기지들입니다. 네 개 기지가 다 환경 기준에서 위해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네, 그게 맞습니다. 그 환경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로 한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조사 결과는 뭐 우리나라 정부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예. 한미가 같이 합의를 해서 예,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수치로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떻게 네. 표현하셨냐면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땅이다. 미군 기지가 네. 있던 자리에서 기름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셨네요. 예, 이게 실제로 그 서울시에서 용산 미군 기지 주변 그 유류 오염 지하수 정화 현황 보고서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예. 그걸 보면 녹사평역의 그 발암 물질인 그 벤젠 수치가 기준치, 그 우리나라 기준치에서 1000배를 넘었어요. 그 안에서 도대체 뭘 쓰길래 그렇게 나와요? 화학 물질이? 기름인데요. 이 유류 저장 탱크나 배관이 굉장히 낡아 있는 거죠. 아. 특히 그 유류 저장 탱크, 지하에 들어가 있는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예.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어나오는지 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용산 기지의 경우예요. 용산 네. 기지도 곧 반환이 될 거고 이제 반환 네. 협상 절차가 개시가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 네. 반환되는 네 개 곳에 대한 협상이 아주 중요한 건데. 네. 자, 네 개 이 곳들 부평, 원주, 동두천 뭐 이런 네 곳에 대한 협상문을 들여다 보면. 네. 우리가 그 오염 정화 비용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우려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일단 돈이 얼마나 들 걸로 보세요? 정화 비용? 1,100억 원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네. 정부의 입장인 건데요. 실제로 그 과거에 반환됐던 부산 하야리아의 경우에는 3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후에 정말 정화를 해보니까 50배 정도 늘어난 143억 원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정화를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나 늘어날 것은 분명히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곳에 대한 정화비용 정부는 1,100억 원 얘기했지만 이것도 예, 막상 예. 뚜껑 열어보면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빌려준 땅, 우리가 빌려준 땅을 되돌려줄 때는 그 땅을 원래대로 치우고 가는 게 상식인 건데 네. 왜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 치웠고 또 네. 이번에도 우리가 치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 소파에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예. 그 독소 조항에 보면 그 미측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나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보상도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군 쪽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건데 예. 그 사실상은 그 한미가 같이 합의를 해서 공동환경평가 절차서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이거에 따라서 위해성 유무가 판단이 돼서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미군이 정화할 책임, 미군한테 정화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한 번도 그 미군에게 그걸 받아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협상력이 없는 거죠. 그 미군은 한 번도 지금까지 태도를 바꾼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그냥 반환 받는 순간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라고 보세요. 그냥 우리 땅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군 입장에서는 이제 남의 땅인 거잖아요. 남의 땅에 왜 굳이 대화를 더 이어가면서 돈을 주겠어요. 아, 근데 우리의 이제 막 현실적인 협상력이라는 것이 항상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사실상 그 말이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표현하신 게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미 양측이 합의해서 가지고 온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어떤 요구를 못하고 한 번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저희가 이 지금까지 환경 관련해서 두 번 그 개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다 어떤 일이었냐면 첫 번째가 그 한강 독무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기지를 반환받고 나서 1차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오염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여론을 딛고 정부가 협상을 한 거예요. 딱 두 번 받아냈어요. 역사상 딱 두 번. 예. 근데 사실 그 정부가 받아낸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싸워서 받아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그 협상력을 높이고 제대로 하려면 이런 정보들이 다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실에서 협상할 그러네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다 공개가 돼서 정말 정부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적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럼요. 예. 국민을 믿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은요. 혹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 협상의 중간 과정은 서로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 같은 건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독소 조항인데요. 뭐 언론에 뭐가 나갈 때 일체 그러니까 미군의 합의가 없으면 절대 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를 다 한 상태에서 뭐 조그만 거나 나가더라도 합의를 알아요. 한 상태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결국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협상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럼 어떻게 바꿀 방법은 있다고 보세요? 투명하게? 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 기지는 내게 그 반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회의록이나 이미 이제 기지는 반환 받았으니까 그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반환 받은 기지에 대해서.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이제 우리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다 끝난 지금도 그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뭐 발언록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건 문제가. 그걸 공개해야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협상, 그 다음 반환 협상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이 환경단체, 그러니까 환경활동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붕괴를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 미측이 지금 저희한테 방위 분담금 6조 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화 비용은 1원도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녹생연합 자연생태팀 배재선 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